오늘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와, 고추밭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 크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해야 될 작업은 여기 지금 코꼬랑에 나는 풀들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 이게 박아줘야 됩니다. 요새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요. 일찍 나와서 일을 좀 하고 낮에는 좀 쉬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와, 고추가 엄청 컸습니다.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 7분지. 와, 7분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하루가 다르게 팍팍 커요. 아, 고추가 비가 온 다음에 엄청 많이 컸습니다. 아, 지난주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주말에 비가 그래도 한 10mm 이상 왔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수분이 좀 들어가고 이러니까 고추가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이렇게 하면 10일 정도는 좀 버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마 때까지 비가 또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만 더 오면은 올해 가뭄 기간은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장마가 6월 한 25일쯤 그때 시작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래도 6월 25일에 시작해도 7월 달에 다 돼야지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올해 6월 달만 좀 잘 보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하는 거는 여기 이제 지금 헛고랑에 지금 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비가 오니까 고추도 잘 크고 있는데 이 풀도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주고 풀을 성장하는 걸 억제를 시키면서 또 토양에 있는 머금고 있는 수분기가 날아가는 거를 또 방지를 또 해줍니다. 이 부직포를 제초 방지 매트죠. 요거 덮어놓으면은 그래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 이 나무 밑에 이 풀은 천상 사람이 다 뽑아줘야 돼요. 요거 지난번에 이제 겨순 따면서도 이제 뽑아줬는데 또 한 2주 사이에 또 이렇게 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2차 작업해주면은 올해 제초 작업하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납니다. 이제 9월 달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고추 숲이 이제 나무가 확 커지면은 확 우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풀들은 많이 못 커요. 아, 올해 이게 단점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추줄을 너무 일찍 맨 것도 하나 있고, 이게 일찍 맨 거는 이제 장인어른이 와이프랑 둘이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제가 작업 현장에 그때 안 왔었거든요. 여기 1단줄이 되고 여기 2단줄, 지금 2단줄 매줘야 됩니다. 빨리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단줄 매줘야지 이게 바람이 불면은 이게 부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해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말뚝이 너무 작아요. 이거 옛날 주인집 어르신이 쓰던 고추 말뚝인데 제 거 가져오기 귀찮아 가지고 여기 거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딱 2단줄 매주면 끝인 것 같아요. 2단줄 3단줄? 2단줄 매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한 여기 지금 2단줄 매줘야 되니까. 아, 천상 올해는 한 4단줄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단줄, 5단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뚝을 최소 한 1.5m 이상, 1.8m 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여기 고추를 좀 일찍 심어가지고 고추 성장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또 이제 부직포 빨리 제초 방지 매트죠. 요거 빨리 덮어주고 줄 쳐주고 말뚝도 다시 받고 또 일이 또 널렸습니다. 지금 옆에 장인어른 지금 같이 와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와이프하고 장모님은 저기 아래에서 이제 또 채소 따고 이제 또 그런 일 해요. 아이고. 에, 이제 여기 고추밭 한 400평 되는 거 부직포 덮기 완료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풀난 거를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았더니 손가락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 이제 오후에는 와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빨리 고추 줄을 좀 쳐줘야겠어요. 말뚝박기도 하고 줄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람 불면은 이게 넘어져서 풀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 우리 부모님 좀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뭘, 저희 행복 không 뭐? 행복 không 뭐? Ngồi bên cạnh mẹ hạnh phúc không 뭐? À, quá hạnh phúc,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술 마시면 행복해요. 더 사위도 술 드리고, 옆에 아내도 있고, 지금 맛있는 것도 먹어요. 우리는 맨날 순댓국 먹어요. 왜냐면 여기 제일 가깝고, 맛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시원합니다. 현지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오늘 고추 부직포 깔고 제초 매트 깔고 당황 미용실 가야 돼, 하니까. 머리 응? 좀 잘라 있고 좀 길어요. 당황 미용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예쁘게 들어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어요. 더워요? 네. 멘탈이 나가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는 지금 김치 잘 잘라요. 맛있게 잘라주세요. 오메 안녕, 언니.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장. 베트남, 맘돔이잖아요. 냄새 나는 거. 여기는 장도 냄새 좀 있으니까. 아버지, 잘 드세요. 물 시원하게 주세요. 아버지 찍고 먹는 거 좋대요. 오, 이거 넣어요. 미안, 쪼네, 마이 미안. 부추. 현수 아빠 부추 넣어요. 부추 넣어요. 맛있어요. 순대국 드세요. 배추. 예, 요거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주문하신 거예요. 야, 예뻐요. 빵빵합니다, 배추가. 오, 과또, 과또. 아, 좋습니다. 예. 네 포기 한 박스. 딱 이렇게 갑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해요? 아이고, 풀 봐요. 풀이야, 들깨야. 여기 두개 보이죠? 예. 지금 두개 따고 손님에게 보내는데 풀 너무 많아서 따고 이렇게 뽑아야 돼요. 와, 여기 아이고. 손 너무 연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들깨보다 풀이 더 많은데? 와, 여기 옆에 들깨 더 예쁘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돼. 고랑 심어야지, 여기는. 그때 고랑 못 만들고 비닐 안 씌우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풀 뽑아줘야 돼요. 풀만 맞네. 여러분, 우리 두개는 약도 안 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요. 네, 자연스럽게 두개예요. 풀더 많아요. 여보, 꽃이야? 선물. 아, 고마워요. 이거 베트남은 돼지똥 꽃 넣고 불어요. 돼지똥 꽃? 돼지똥 꽃. 똥꽃. 아, 지금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배추 수확하시는데 순식간에 수확하셨습니다. 엄마 따고 아버지 포장해요. 예. 네.
공장 잘 돌리고. 와, 거의 다 수확하셨어요. 오, 배추. 야, 아, 예뻐요. 와, 빵빵해. 또. 예, 과또, 과또. 야, 크다. 과또, 과또. 과또. 네, 과또. 메어이 테이트 나오. 또 랩. 또 랩. 또 랩. 낙낙. 올해 저희 봄배추는 많이 안 심었어요. 두 고랑 짐 심었는데 요만큼만 남았어요. 요것도 다 판 것 같은데. 예, 와, 알 다 가졌습니다. 요번에 비 와가지고, 예, 아주 땅땅하게 알이 잘 가졌어요. 와, 저희도 봄배추는 처음 재배해 봤거든요. 와이프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는 봄배추 재배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해봤는데 오, 되긴 되네요. 아, 이제 수확을 다 해야 됩니다. 날이 워낙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이제 뭐 알도 다 찼기 때문에 딱 맞긴 맞네. 여보, 뭐 해요? 하도? 아이고, 이거 그냥 예초기로 밀어버려라. 안 되겠다. 물 많아요. 들깨 포기해. 아니야, 자도 열심히 땄잖아. 열심히 따고 있어? 아, 저기 보고 오세요. 저기 들깨 보여? 들깨 뭐, 뭐가 들깨 보여? 어? 뭐가 들깨야? 이렇게 따면은. 야, 여기는 진짜 풀하고 커가지고 벌레들이 안 덤비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야, 거기다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해? 양파 수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 들깨 예쁘죠? 어. 어, 이렇게 따요. 그러네. 얘 벌레도 안 먹고 진짜 풀들이 풀인지 들깨인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안 먹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야, 여기는 진짜 깨끗하다. 약간 안 쳤는데. 어. 들깨 너무 깨끗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예쁘다.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어, 햇빛 너무 강해. 어우, 너무 뜨거워 지금. 와, 여기는 오이. 어우, 애기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보, 오이도 따야겠다. 저기 오이 큰 거 있다. 오이 따야겠어. 아유, 지금도 큰 거 있어. 아, 배추 수확해서 지금 이건 나가는 겁니다. 오, 예뻐요. 아, 망인어른 잠깐 좀 쉬고 계십니다. 네. 오! 선풍기 틀었어요. 예. 예. 꽈로. 꽈로? 맛, 맛. 맛, 맛? 시원해요? 예. 바람 들어오죠? 예.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로, 뭐, 뭐예요, 마라. 예. 아, 선풍기 좀 틀어놓고, 하우스, 미니 하우스인데, 요거 옆에 직창 좀 들어 올리니까 찬바람이 좀 싱싱싱 들어옵니다. 아유,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낭패네. 예. 딴딴, 딴딴딴, 현수야. 이유식 먹어요, 우리 현수. 오늘 이유식은 좀 특이합니다. 무슨 이유식이에요? 쑥, 쑥인가? 쑥밥? 숟갓? 맘냐? 맘맘. 먹어봐요. 어. 무거워? 어. 진미상궁이야. 원랑님. 맛을 보고. 먹어.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네.
Em ơi, hôm nay mẹ nấu cháo cải cúc cho em đấy. Ui, ăn ngon quá. Và wow, 오늘은 이게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오, 닭갈비와 생선, 야채. 어, 이거 쑥떡이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맹맹. 엄마가 줬어요. 장인어른 이거 쑥떡 드셔 보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맹맹이야. 예. 네. 이거 처음 드셔 보시죠? 한번 드셔 보세요. 많이야. 예. 하나 드셔 보세요. 양. 양. 예? 찌개. 여기만 있죠. 찌개? 찌개. 찌개요? 베트남 스타일 똑같아 있어. 아, 베트남에도 이런 거 있지. 맞아. 양 뭐지만 이제 양. 양. 그거 넣어 드리 마세요. 뭐가 만들었어요? 이거 쑥. 들깨요? 응, 아예. 그럼 뭐 민방에? 들깨 가루, 들깨 기름 같은 거 바깥에 이제 살짝 데친 거. 그럼 뭐는 아니? 뭐 쑥 냄새 없냐고. 쑥 냄새 없어요? 아, 이거 치, 치떡인가? 아, 치떡은. 치떡이네. 쑥 아니네. 치. 치라고 쑥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장모님 이거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메어의 안디. 네, 안나. 안나. 먹어봤어. 하나 드셨어요? 이거 젊은 데 알아? 네. 저, 다 많이 먹어. 다 저 먹을 수 있어요. 어디 남가도. 네. 장인어른 치킨 닭갈비 드세요. 보호 안디. 노는 거 봐요. 넌 너무 더럽게 노는 거 같아, 현수야. 아우 아우 아우. 지금 너무 더럽게 노는데? 뭐야 뭐야? 뿌이 뿌이. 아이고 좋아라. 너무 좋아하는데? 숟갈 먹어도 그래. 응? 숟갈 먹어도 그래. 숟갈 먹어도 기분 좋아? 와우. 장모님, 닭갈비 한번 드셔보세요. 메어의 안가란. 감자 드셔요? 고기 드셔야죠. 보안티. 닭갈비. 꽈이떠이. 이거 비싸네. 먹을 좀 짜오게. 너. 뭐라? 네. 백 커요. 백 커요? 응. 원, 원, 원. 몇 찾으세요? 양원, 뭐? 향초. 어게 엉덩이 나요. 엉덩이 나요. 동주연대. 응? 왜 장인어른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에?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직거리 싸 먹으면 써. 아, 직거리 싸서 먹으면 쓰다고? 싫어요. 아, 싫다고? 그 맛있는데? 뭐랑 쟤는 매야? 예. 쟤는 뭐 홍수에 들어. 쓰고 딱딱하잖아. 아, 아, 쓰고 딱딱하다고? 학교 좋아. 응, 응. 네. 베트남. 응, 네. 조금 맛있어요. 베트남 학교. 응. 쟤 완전 신났어. 현수야, 말 똑바로 해. 왜 아, 그래?
현수 알아 자기를. 현수야, 현수야, 말 똑바로 해, 엄마.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요. 나는 몰라요. 왜? 아이고 잘 먹다. 그 남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자서 그래. 방금 푹 잤어. 아, 두 시간 자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지.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맥주 치킨 네. 드세요. 와이프가 또 그 닭 뭐야 닭갈비 간장 닭갈비 아, 간장 닭갈비 네. 요리해가지고 또 맥주가 또 살짝 땡깁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밭에 가가지고 일하고 와가지고 땀 많이 흘렸습니다.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 초스케야 뭐야 뭐야 아버지 더워서 옷 돌아가요. 왜 그러지? 설사하세요. 너는 괜찮아. 맥주 먹고 설사하세요. 아니야. 500까지는 괜찮아. 난 먹는데 진짜. 왜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설사하세요. 너무한다. 아, 뭐가 안 나가잖아. 하지마, 나 먹는데 기분 좋게 먹는데. 알았어, 당신 밥 먹는데 치킨. 똥 얘기해봐, 기분 좋아. 치킨 드릴게요. 치킨. 아, 나체도 상주, 뭐? 나오. 상주. 맛있다. 상주. 허브. 하나씩. 이거 좋아요. 맛있어. 네, 향 좋아요. 좋다. 좋구만. 한국에서 향도 좋고 잘 커요. 베트남이 이 정도 안 돼요. 아, 베트남 이런 거 안 나? 아, 안 나와. 입 조금 더 작고 향도 아,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괄호. 이거 먹으면 기침도 안 나와요. 이게 허브 향인데 맛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매니아층들께 있겠는데? 네, 좋아하신 분 있지 뭐. 베트남 채소 중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 나중에 고수 많이 먹어봐요. 고수 좀 힘들어. 고수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많이 드세요. 나 또 어때? 아버지는 허브 잘 드세요. 향 좋아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뭔 연예? 저것도 소금에 찍어 드세요. 소금 찍어 먹어. 아버지 너무 짜게 먹어요. 땀도 쭉쭉 나요. 이제 땀이 먹어. 왜 할머니 안아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현수야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오후에 잘 자니까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 응? 내 눈 밑에 깠어. 눈 밑에 저 뭐야? 이거 왜 저렇게 됐어? 자기 손으로 상자 놨지 뭐. 자해 공글단이야? 현수야, 아빠가 에어컨 틀어줬어. 아우, 깜깜해. 현수야, 어때? 기분이 좋아? 덥지 않지? 에어컨 처음 틀어줬어요. 우리 현수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 뭐 하냐? 뭐 보고 있는 거 지금? 어디를 머리를 너무 좋아해 지금.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지? 아빠가 에어컨 틀어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시원하니까 잘 놀아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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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아? 시원하고 좋아요. 에어컨 처음 맛보는 에어컨 어때요? 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자기도 내비둬야. 내비둬. 아빠.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라 바지 맛있어. 샤샤. 이거 누구 바지야? 응? 다 먹어치워. 맛있어요. 뭐해? 정연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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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정현수, 아유, 뒤집고 싶어? 지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아유, 아유, 아유. 뒤집으려고 그러네? 어? 정현수, 오늘부터 우유, 밤 우유 끓일 거예요. 끓어. 우유 끊어. 끊어. 오늘 밤 우유 안 줄 거야. 근데 어떡하냐? 엄마가 우유 안 주는데. 6월 중부터 우유 끈을 끌어요. 얘 표정 너무 불쌍해 보여. 아, 불쌍해? 너무 불쌍해. 우유 줘, 자야 돼. 알았어. 지금 우유는 줘야지. 아, 우유 많이 먹어, 자. 밤에 뭐 안 줄 거야. 지금 끊어야 돼. 나중에 계속 주면은 나중에 습관 되고 안 좋아. 지금 우유만 줄게. 지금 6개월 차니까 좀 튼튼하게 밤 잘 자자. 정현수 알았어? 우리 같이 하자. 오늘부터. 에. 오늘부터 아빠랑 자. 엄마 땅에서 잘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무슨 말을 해? 말하고 싶은데. 엄마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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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엄마. 엄마. 아빠. 에이, 웃어. 아빠. 웃어요, 현수 웃어요. 아빠, 아빠. 좋아요, 좋아요.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하, 너무 좋아. 얘 왜 이렇게 좋아해? 말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 그래? 얘 말 엄청 많겠는데. 말 배워봐, 현재야. 현재야.